하니까 투자 관리에 관련된 다음에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이런 건데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세요. 1, 2,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1, 2, 3이라 되어 있는 게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어떤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하거나 뭘 투자하든지 간에 하여튼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게 되면 성과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게 될 텐데, 세 가지 요인 중에서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1번 보니까 종목 선택, 두 번째는 자산 배분, 세 번째는 투자 시점 선택 이렇게 돼 있는데 뭐겠습니까? 네,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그 자산 배분이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자산 배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제가 삼성전자 주식 하나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LG전자도 사고 현대차도 사고 국민은행도 샀다 이렇게 하면 자산 배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완전히 위험과 수익 수적 구조가 다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한다면 주식 카테고리, 채권 카테고리, 부동산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보게 되면 동질의 위험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채권에 투자한 것도 채권의 동질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부동산 나름의 동질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산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자산을 배분할까? 이게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산 배분이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같은 주식 내에서 어떤 주식에 투자할까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쪽에는 예컨대 60%, 채권에는 40% 이렇게 투자하자 이렇게 배분을 했어요. 배분을 하고 나면 이제는 카테고리 내에서 60% 범위 내에서 주식을 갖다 우리는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주식을 선정할까? 그게 종목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어떤 걸 할까? 이제 이게 그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투자하면 되는 거냐? 마켓 타이밍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자산 배분이다. 잊지 마십시오. 세 가지 투자 관리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세 가지입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투자 성과라는 점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근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자산 배분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내려가셔서 투자 관리 기법은 그 상향식 투자 관리하고 그다음에 하향식 투자 관리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면 상향식으로 투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향식으로 해야 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돼요. 탑다운 방식의 투자가 뭘까? 오른쪽에 보십니다. 저기 그림 미다실이 있는데요. 그림 미다실에 통합적 투자 관리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옆에다가 하향식 방식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향식 방식, 탑다운 방식이다. 자, 먼저 첫 번째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맨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투자 관리를 할 때는 왼쪽에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투자의 목표 설정입니다. 그 투자 목표 설정이라는 게 옆에다가 투자 목표 설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표에 보면 투자 목표 설정이라고 있는데, Know the client 이렇게 씁니다. 그냥 고객을 알자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투자 목표가 도대체 뭐니? 이런 걸 갖다 이제 봐야 될 텐데, 투자 목표라고 하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수익률 몇 퍼센트 얻자 이런 게 투자 목표다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아무런 위험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위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투자자로부터 확인하는 게첫 번째 투자 목표의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투자 목표의 설정이라는 게 1번에 보시면 이 투자 시기의 타임 호라이즌,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를 하실 겁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하실 겁니까? 그리고 리스크 톨러런스, 그리고 위험은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하십니까?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지 법적 규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서 고객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 같은 것들입니다. 102페이지 잠깐 넘어가시면 102페이지 투자 목표라는 게 있는데요. 투자 목표는 보니까 기대 수익하고요, 위험하고 안정성 이런 걸 갖다 고객으로부터 전부 다 확인을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고객을 첫 번째 알았잖아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앞페이지로 오셔서 101페이지에 다시 보십니다. 거기 보니까 왼쪽에 목표 설정과 경제 산업 분석이라는 맨 왼쪽에 거기 표가 있는데요. 101페이지 보고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그림 밑에 보게 되면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거시 경제 분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두 번째는 노드 마켓이에요, 이제. 이제는 시장 분석을 해야 돼요, 시장을.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특정한 목표, 투자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수익률을 원합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위험을 원합니다. 투자는 이런 기간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투자 목표에 맞게끔 시장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시장 분석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시경제 분석하는 게 있고 산업 분석하는 게 있고 두 가지 있어요. 거시경제 분석 공부하셨죠? 산업 분석 공부하셨죠? 뭐 다 그런 것들이 뭐 시장을 갖다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제 전략의 수립 단계에서 자산 배분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거거든요. 자산 배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투자 결과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A 주식, B 주식, C 주식에 얼마씩 배분할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히 위험 카테고리가 다른 자산에다가 얼마씩 배분할까 이게 이제 그 이 키입니다. 자산 배분을 결정해서 주식, 채권, 예컨대 기타 자산에다가 얼마씩 배분할까요? 이렇게 첫 번째 결정을 합니다. 자산 배분을 하고 나면 오른쪽에 전술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술이란 게 적극적 관리하고 수혹적 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제 주식을 갖다가 사서 어떤 식으로 이 주식에서 수익을 얻을까 하는 이제 전술을 제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적극적 관리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에는 굉장히 저가 주식들이 늘렸다. 그러니까 내가 평가를 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래야 되는 가격은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야 되는 게 있다. 자, 그런 가격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가 그런 자산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액티브하게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적극적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장에 들어갈 때 자세가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저가 주식들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 주식들을 투자를 해서 내가 초과 수익을 좀 얻어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런 게 적극적 관리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관리는 시장에서 내가 적극 그런 이 저가 주식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저평가 주식을 찾을 때에는 이미 다른 사람도 그 저평가 주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그 저평가 주식이라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그냥 나는 투자를 해서 시장 전체가 좋아지게 되면 시장 전체 좋아지는 그 정도 수준만 내가 수익을 얻겠다. 이게 이제 소극적 관리입니다. 무슨 말이 됐습니까? 소극적 관리라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인덱스 펀드 같은 거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인덱스가 주가지수 올라가게 되면 나는 그냥 주가지수 올라가는 정도까지만 내가 수익을 얻겠다. 이게 이제 소극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관리하고 소극적 관리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갈까 하는 게. 자, 이렇게 이제 전술이 딱 수립이 되잖아요. 수립이 되게 되면 그게 인터체인지블 하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자기가 견지하고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내가 시장에 들어갈까 이런 이제 전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적극적 관리라는 사람은 어떤 종목 선택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믿는 그런 주식들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극적 관리하는 사람은요.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주식에 그냥 사서 그냥 그걸 갖다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그 종목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 통제 과정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요.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자, 이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또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여기까지 프로세스가 쭉 이어가게 되면 이게 통합적 투자 관리입니다. 보니까 맨 먼저 뭘 했습니까? 고객과 경제를 분석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략 수립하자, 전술 수립하자, 그리고 종목 각 전술에 맞는 종목을 선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쭉 갔고 마지막으로 사후 통제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가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입니다. 하형식 투자 관리 방법입니다. 되신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이 투자 관리 방법 우리는 알았으니까 잠깐 페이지를 앞으로 오셔가지고 100페이지 말고요. 99페이지 보세요. 99페이지 보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목 나와 있어요. 투자 관리의 기본 체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거니라는 기본 프레임워크를 갖다 일단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석 그 기본과 포트폴리오 분석까지는 이거는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은 내가 어떤 자산을 갖다가 선택하면 좋은 거니 종목 선정과 관련된 기본 이론을 기본 바탕을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종목 선정의 기본 바탕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에요. 이거를 알아야만이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표 모형의 포트폴리오 선택도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차익거래 결정 이론인 게 있는데 차익거래 결정 이론도 종목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종목을 구성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포트폴리오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사후평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후통제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들은 페이지를 넘기셔서 102페이지 볼까요? 거시경제분석 시장분석 넘어갔어요. 투자결정 봅니다. 3번에 자, 투자결정과정이라는 게 투자전략 전술 수립한다. 전략은 무슨 전략이냐면 자산배분 전략이라고 했고요. 전술은 적극적 관리가 있고 소극적 관리가 있고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자산배분 결정은 두 번째 줄에 자산배분 결정으로 시작된다. 이게 이제 투자전략의 수립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배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오른쪽 끝에요. 주식, 채권, 파생,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 투자 수익과 위험이 질적으로 상이한 자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일한 카테고리에 있는 자산에 배분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투자 결정의 둘째 단계는 투자 전술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투자 전술은 소극적 투자 관리, 적극적 투자 관리가 있다. 바로 거기에 별표해 놓고요. 적극적 투자 관리는 거기 그 줄 제가 읽는 줄 별표합니다. 적극적 투자 관리는 증권 시장이 비효율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증권에 투자해서 일정한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투자 수익 이상의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관리다. 이까지 정의고 두 번째 소극적 투자 관리는 증권 시장이 효율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장 평균 수준의 투자 수익을 얻거나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투자 관리 방법이다. 여기까지만 줄었습니다. 데피니션이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데피니션에서 적극적 투자 관리 데피니션 보겠습니다. 그게 증권 시장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효율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이다 이런 말은요. 효율적이란 말은, 이 앞에 말이 하나 빠져 있어요. 뭐, 이런 말이 빠져 있습니다. 정보 효율적이다 이런 말. 정보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information efficient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 효율적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자산의 가격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어쨌든 그 금융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시장 가격에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시장이 정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 같은 어떤 특정 투자자산이 있는데 그 투자자산의 시장 가격이라는 게 아직까지 정확한 자기의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요 정보 비효율적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이 정보 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말이죠. 정보 효율적이라고 믿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주식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요인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든지 또는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게 없다. 그런 사람은 정보 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정보 비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여전히 그 주가는 아직까지 자기의 정보를 제대로 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신 거죠? 무슨 말인지.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시장이 정보 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이겠어요? 정보 비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이겠어요? 정보 비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아직까지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나는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남들은 판단 못했으니까 지금 사면 나중에 수익 얻을 거다. 이런 식입니다. 믿지 마세요. 일단은.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정보 효율적이란 말이 하나가 있었고, 정보, 이거 효율적이란 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를. 보니까 적극적 투자 관리는 증권 시장이 비효율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증권에 투자해서 일정한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투자 수익 이상의 초과 수익을 추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소와 과대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과소평가되고 과대평가되었다고 하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만 이게 과소고 과대고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일정한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투자 수익.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요.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위험 부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위험 부담을 갖다가 위험과 관련된 정확한 수익이 딱 나온다. 위험하고 연결되는 적정한 수익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과소나 과대평가된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싸게 나와 있어요. 위험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과 수익과 그 초과 일정한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투자 수익 이상의 초과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일정한 위험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정한 위험 옆에다가 화살표 한 다음에 CAPM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CAPM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수익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과소입니다.